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알바를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13절까지 말씀드렸지만 8장 전체고요. 여러분 찾으시는 동안에 광고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목요일 수능일이에요. 이제는 참 그렇게 얘기하는 게 딱 정해진 게 올해 두 번이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원래 올해 12월 여러분들 달력 보시면 무슨 대통령 선거 날짜가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아니죠. 먼저 했죠. 그리고 수능일이 정해져 있었는데 또 수능일이 밀려졌어요. 아마 처음이라고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뭐가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뭐가 달라지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요. 어떻게 보면 마음에 좀 절망하고 두려우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계획이 다 무너지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얘기했던 것 아니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어쩌면 악한 것들 그리고 견고한 진들 그런 것들 하나님이 흔드시면 달라져요. 수능일도 달라져요. 대통령 선거일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그것이 영원한 거지. 이 땅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올 한 해 2017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목요일날 수능을 보게 하실 거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수능일 그날 함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보낸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할 분들 오셔서 아침 8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아침 8시부터 5시 40분까지 수능이 끝날 때까지 같이 기도를 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계셔도 좋고요. 또 중간에 오셨다 가셔도 좋고 또 나중에 다시 오셔도 좋고 함께 한 종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능 기도일에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방법은 여러분들 주보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